사실 워렌 버핏 선생님 이분도 원래는 퀀트였습니다. 다 배운 게 벤저민 그레이엄이니까요. 1950년대 60년대 미국에서 신나게 했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 이분은 50년대 복리수익이 50%가 넘었다라고 해요. 그다음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뭐 세계 주식시장에서는 먹히는 법칙이 있다. 이게 한국만 통하는 게 아니라 미국도 되고 뭐 유럽도 되고 일본도 되고 뭐 다 되는 전략들이거든요. 중국도 되고요 당연히. 그리고 이게 대부분은 논문으로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 그 퀀트 투자가 네. 한쪽이 치우칠 필요가 없고 이제 가치도 하고 어느 정도 성장을 하고 이런 기업도 섞어서 막 살 수가 있거든요. 그 전략을 무궁무진하게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경제신과 함께 강환국님과 함께하는 우리 퀀트 투자 네. 2부 이제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또 파이어 얘기했잖아요. 파이어. 파이어. 네. 네. 정말 아주 독특한 이력을 그러니까. 갖고 계시고 지금 또 개인 또 유튜브 채널도 하고 계신 네. 우리 강환국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네. 센세이션을 했어요. 일부가 굉장히 하여튼 네. 저희 기존의 방송들과 많이 달랐던 느낌이 좀 있습니다. 네. 네. 오늘도 이렇게 쭉 한번 달려가시는 거죠? 아, 그럼요. 오늘은 더 재밌는 내용이 나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재밌었다고 확신 않으신 겁니까? 아, 그럼요. 엄청 재밌었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뭐 1부부터 쭉 보신 분들은 좀 괜찮으시겠지만 뭐 그분들도 좀 한번 정리가 필요하고요. 네. 또 2부부터 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네. 간략하게 1부 내용 살짝 한번 좀 압축 한번 하고 네. 네, 바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복습의 시간을 조금 갖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일단 그 투자를 하는데 저희는 사실 높은 수익을 원하는데 사실 그거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거는 어떻게 최대 손실을 피할 수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근데 주식시장에 투자를 하게 되면 우리가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반토막을 피할 수가 없어요. 한국 같은 경우는 IMF 때 한번 망했고 2000년대 초반에 한번 망했고 금융위기 2008년에 한번 망했고 그리고 네. 코로나 때 한번 망했거든요. 네. 20년 동안에 네 번 망한 겁니다. 네 번의 반토막이 거의 왔다고 볼 수가 있는데 네. 그럼 그걸 어떻게 피할 수 있는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연구한 결과 자산 배분이라는 것이 있다. 그래서 네. 제가 연구 포트폴리오라는 거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주식이 망할 때 그거를 채권과 실물 자산으로 이제 많이 방어할 수 있다라는 그 결론이 나왔고요. 그래서 자산을 주식, 채권, 금, 현금으로 4등분을 했다 하면은 그리고 1년에 한 번 비중만 맞춰주는 리밸런싱을 하면은 네. 50년 동안에 복리 8.7% 그리고 최대 손실 12.7%로 그 선방할 수 있었다. 이런 내용을 제가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연구 포트폴리오라는 게 그 과거에는 잘 먹혔는데 왜 미래에도 먹힐 것인가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네. 이 경제라는 게 사계절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경제 성장은 안 좋은데 물가 상승도 높고 또는 뭐 물가 상승은 높고 그 대신에 경제 성장은 괜찮고 또는 물가는 하락하는데 경제도 별로이고 또는 물가는 하락하는데 경제도 좋고 이렇게 사계절로 나눌 수가 있는데 사실 우리는 미래에 어떤 사계절이 올지 전혀 감을 잡을 수 없고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어떤 사계절이 올지 우리는 전혀 모르지만 4계절마다 잘 나가는 자산군은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그 여기 그 레이 달리오라는 분이 머니라는 책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시는데요. 네. 그 이렇게 보면은 그 요 표는 사실 변할 가능성이 매우 적습니다. 예를 들면 물가가 하락하고 경제가 나쁠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 금, 국채, 현금 이런 게 잘 나가고 그리고 우리가 가장 원하는 거 물가가 하락하고 경제가 좋을 때 이런 데는 보통은 선진국 주식과 국채가 잘 나간다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 표를 그냥 외우고 그러니까 이 경제 네 개 시나리오가 있는데 네 개마다 잘 나가는 자산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나리오가 오든 우리가 여기 있는 자산에 다 전부 다 투자를 하면은 우리는 크게 망할 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다. 이런 거를 지난번에 배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실제로 50년 동안에 네. 여기 그 손실을 난 해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정도밖에 없고 그 손실도 그나마 굉장히 작습니다. 뭐 한 번 여기 80년대 한 번 깨질 때 뭐 3, 4% 정도 깨진 것 같고요. 그거 말고는 깨진 구간이 거의 없다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예, 그 후에 이제 그래도 이게 그 투자를 하시는 분들, 특히 그 3%를 이제 열청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어떻게 1년에 한 번 투자를 하고 1년 동안 가만히 앉아 있느냐. 아, 그리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네. 겨우 복리 9%. 안 돼, 이거 보고 안 돼. 어떻게 살겠냐. 이렇게 네. 이제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건데. 나는 괜찮은데. 네. 안 돼, 안 돼, 저는. 그렇기 때문에 듀얼 모멘텀 전략이라는 걸 소개해 드렸어요. 네. 그거는 이게 그 최근 3에서 12개월 동안에 오른 자산이 계속 오르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런지 이진우 프로님이 지난번에 그 질문을 하셨는데 답변은 조금 이따 드리고요. 요 전략은 어떻게 되는가? 그 미국 스파이란 ETF가 있고 네. 선진국 ETF인 EFA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가 지수 두 개를 비교를 하고 최근 1년 동안에 그 둘 중에서 가장 많이 오른 놈에 투자하는 것이 듀얼 모멘텀인데요. 그런데 이제 하락장이 왔다. 그래서 최근 1년 동안에 스파이랑 EFA 이 둘이 수익이 마이너스였다. 네. 할 경우에는 우리는 둘 다 사지 않고 안전 자산이 미국 채권으로 넘어가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주식을 안 하고요. 굉장히 간단한 전략인데요. 네. 이렇게 해도 해도 50년 동안에 복리 15% 정도 수익이 났고 최대 손실은 19.6%. 이게 2008년 금융위기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실 복리 15%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네. 이렇게 하면은 원금이 4, 5년에 한 번 더블이 되고 50년 동안에 1000배 이상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00%가 아니라 네. 1000배죠. 50년 하면 저거 50년 성공하면 1000배 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20세에 투자를 시작해서 70세 가면은 네, 그 원금 그 10억이 조가 됩니다. 10만 퍼센트인가? 네. 10만 퍼센트? 1000배면 10만 퍼센트죠. 10만 퍼센트. 그렇죠. 네. 대박이다. 올해도 22%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요 전략이요. 아, 그러니까 1월부터 그 8월 말까지요. 네. 그 자 그러면은 그 뭐 그래서 호기심에 제가 이 연구 포트폴리오랑 듀얼 모멘텀보다 조금 더 좋은 전략인 VADA를 섞어봤습니다. 네. 요 두 전략은 좀 복잡하고 시간 관계상 제가 지난번에 이제 무슨 전략인지 알려드리진 않았는데 요 세 개를 섞었다라고 하면은 포인트는 무엇이냐? 그 복리 수익은 요 세 개의 전략에 간 평균 정도 됩니다. 13.5로 나왔는데 놀라운 거는 최대 손실은 각 전략이 12.7, 16.1, 12.0 이렇게 됐는데 네. 이 세 개의 전략을 섞으니까 그 최대 손실이 8.3%로 떨어진 거를 볼 수가 있고요. 네. 그 50년 동안에 최악의 경우 8%를 잃는 거니까 이 정도면 그 예금이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저는. 네, 네, 네. 근데 이제 요즘 뭐 예금 금리가 아시다시피 뭐 1, 2% 정도인데 13%를 벌 수 있었습니다. 네. 13% 예금이 2%보다 훨씬 낮죠. 네. 그래서 이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아, 이 프로님이 오늘 안 오시는데 꼭 전화해 주십시오. 이거를 이 네. 내용을.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여쭤보셨냐면은 네. 최근 3에서 12개월 동안에 네. 오른 기업의 주식이 계속 오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여쭤보셨거든요. 네. 이게 처음에는 과소 반응, 그다음에 과잉 반응으로 모멘텀이라는 게 형성이 됩니다. 이게 사실 이론적으로 시장이 효율적이라고 하면은 뭔가 호재가 딱 나왔으면은 그게 즉각 기업 가치에 반영되는 게 맞거든요. 그럼 이제 예를 들면 바이온테크라는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요번에 백신 개발한 기업이요. 네. 바이온테크 파이저 백신이라고 보통 많이 하는데 네. 여기도 보통 호재가 딱 발생하면은 바로 그 순간에 주가가 5배 10배 뛰는 것이 원래는 이론적으로는 맞습니다. 우린 다 알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이게 정보라는 게 원래 서서히 퍼지게 됩니다. 얘네들이 2020년 3월에 보니까 그 연구개발에 들어갔더라고요. 백신 연구개발에. 네. 그때 주식이 30불이었는데 이제 그 이제 뭔가 좀 되고 있다라는 이제 기대감이 퍼지면서 6월까지 서서히 50불로 올랐고 이 11월에 이제 독일 뉴스에 그때 나왔습니다. 제가 당시 독일이 있었고 재택근무를 하면서 뉴스를 보는 게 제 그 조합이었기 때문에 보고 있었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 우리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망했구나. 아무것도 안 되겠어.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뉴스에 나와가지고 자, 여러분, 우리 독일 기업인 바이온테크가 백신을 개발했습니다. 이게 그 효과가 뭐 95%고요. 이거 맞으면 이제 코로나 끝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때가 90불이었어요. 주가가. 근데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6월에 들어가서도 늦지는 않았습니다. 얘가 지금 3개월 동안 올랐잖아요. 아, 그 30에서 50까지. 3월에 호재가 네. 나왔고 그때 당시 30불이었는데 3개월 지난 6월에 네. 50불일 때 들어가도 네, 늦지 않았다. 그리고 사실 이 3월에는 호재라고 네. 보기는 그렇고 연구를 시작했다 정도였거든요. 네. 진짜 호재는 11월에 터진 거죠. 이때 이제 그 뉴스에 대대적으로 나왔으니까요. 네. 이때 전 대중이 다 알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되었고요. 근데 심지어 이게 뉴스에 나온 후에도 과소 반응이 지속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 여기 주가는 천천히 기업 가치 도달한다라고 썼는데 이 정보는 공개는 사실 되었고 그렇긴 하지만 정확한 해석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식이 원래 뭐 한 30불, 50불에서 노는 주식이었기 때문에 아 그래 이게 분명한 대단한 호재는 맞는데 그럼 기업 가치가 어떻게 될까? 뭐 한 80불, 100불 정도 아니겠어? 이제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한 겁니다. 그게 있고 그리고 분명히 그냥 가격 오르는 거 보고 파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네. 이런 분들 되게 많잖아요. 내가 옛날에 삼성전자 갖고 있었는데 그게 100배 올랐어. 아, 그럼 돈 많이 버셨겠네요. 근데 20% 올랐을 때 내가
팔았어라는 분들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많죠. 투자하시면서. 예, 예. 그래서 저도 사실 이 바이오테크 가지고 10배 번 사람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그래서 이제 아 오케이 30% 많이 올랐네. 그때 팔자 해가지고 원래는 기업 가치보다 훨씬 높은데 잘싸게 팔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주가는 천천히 오르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본전에 물린 분들도 계시겠죠. 예를 들면 옛날에 60불에 사신 분들 그분들 아 이제 65불 됐다. 그래 이제 본전 드디어 만회했어. 팔자 이런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더 올라야 되는 주식이 천천히 오른다. 근데 이제 시간이 흐르면 이게 기업 가치에 도달을 하게 되죠. 가격이. 네. 근데 그거에서 스톱을 하는 게 보통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버블이 형성이 되는 거죠. 기업 가치 따위는 보지 않고 주식에 점프하는 투자자들이 같이 합세를 합니다. 와, 저 바이오테크 지금 보니까 생각보다 훨씬 잘 나가네. 지금 이게 그 뭐야 60억 명이 그 화이자 백신을 맞아야 돼. 대단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11월에 백신 발표가 90불이었는데 그 후에도 계속 미친 듯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400불을 돌파를 했거든요 이번에. 아 그래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게 아마 어느 정도는 버블이 아닌가 싶거든요. 물론 저도 바이오테크의 적정 가치는 저도 당연히 모릅니다. 그게 뭐 150불일 수도 있고 200불일 수도 있고 한데 네. 어느 정도 오버슈팅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론적으로는 2000년 3월부터 17개월에서 10배 올랐습니다 주식이. 10배 이상 올랐네요. 그래서 심지어 그 오른 지 3개월 후 또는 1년 후에 뒷북을 쳤어도 늦지 않았다. 그래도 우리는 돈을 벌 수 있었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소평가, 과잉평가 그 진행하는 기간이 보통 1, 2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최근 3에서 12개월 동안 올린 놈을 사도 이게 계속 네네. 간다라는 얘기였고요. 그래서 그림으로 표시하면은 뭐 이런 거죠. 그 기업 가치는 이제 움직이지 않다가 이때 뭔가 좋은 게 터졌다. 그럼 원래는 가격이 이렇게 뻥 올라가는 게 정상인데 보통 그렇지 않고 서서히 이렇게 올라가고 그 후에는 오버슈팅이 나온다. 이제 이런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뒷북을 쳐도 상관없다. 그리고 이거는 주식뿐만이 아니라 주가 지수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고 네. 그리고 이제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이라든지 뭐 암호화폐라든지 제가 심지어 한국 부동산으로도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게 됩니다. 최근 3개월 동안에 오른 부동산 사기 뭐 이런 거. 네. 아 그래요? 네 돼요. 네. 그 데이터도 이상하게 받았는데 어쨌든 그렇고 아. 네, 그. 그다음에 이제 그렇죠. 그리고 제 채널에 그 10대 동적 자산 배분, 그러니까 듀얼 모멘텀이나 뭐 VA 말고도 네. 10개 전략을 제가 종목을 요약해 가지고 제가 오늘 새싹에 유튜브에 올리고 왔습니다. 왜냐면 어제가 말일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제가 이런 영상을 찍어서 지금 이 10개 전략들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무슨 종목으로 바꿔야 되는가, 뭐 네. 수익이 올해 어땠는가 이런 거를 네, 주기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썸네일도 직접 만드시는 거죠? 아, 썸네일은 제가 만들진 않고요. 아, 그 훌륭한 편집자가 있습니다. 네. 아, 그렇습니까? 네, 예, 예. 예. 네, 멋있죠. 네. 아, 재밌습니다. 네, 잘 만드십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자산 배분 쪽 퀀트를 살펴봤으면은 지금 종목 선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무래도 3%에서 이쪽에 관심이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보시는 분들이. 우리 강원국님의 전략을 보면 네. 크게 이제 사계절에 맞는 이제 자산 배분을 통해서 네. 그걸로 이제 그것만 해도 사실은 뭐 최대 손실은 뭐 8% 뭐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복리로 한 뭐 십몇 프로 이 정도를 이제 계속 거둘 수 있다는 거죠. 아, 그 사계절로 하면은 한 보통 한 복리로 한 8-9% 아, 그 정도. 네. 그리고 이제 최대 손실은 15% 미만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정도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더블 듀얼 모멘텀. 듀얼 모멘텀. 요걸로 예. 하게 되면 대략 그 복리로 10% 뭐 중반대 이렇게 갈 것 같고요. 그리고 최대 손실은 뭐 크게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아, 네. 그 정도로. 네. 그리고 몇 개 전략을 합치면은 네. 그 최대 손실 더 내려가고요. 네. 한 자릿수로 내려갈 수도 있고요. 그런 네. 게 있고 이제 이번에는 네. 아, 좀 더 종목으로 합니다. 예, 네. 갑니다. 네. 종목적으로 하는데 이걸 만드신 분이 누구냐면 벤자민 그레이엄. 아마 주식 조금 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아실 거예요. 이분이 워렌 버핏의 선생이라는 거를. 나중에 두 분이 콜롬비아 대학에서 만나기도 하고 나중에 같이 일도 함께 하고 그러시죠. 네. 이분이 사실 그 전략의 수치와 퀀트화를 만드신 분입니다. 사실 이분이 대단한 게 가치 투자도 만들었고 퀀트 투자도 이분이 사실 만든 겁니다. 네네. 이게 정말 대단한 거죠. 그리고 이분 전에는 사실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투자 이론 같은 게. 그래서 정말 그 진공 상태에서 이런 걸 만들어내신 분이기 때문에 아. 저는 정말 그 투자계의 거의 유일한 대천재라고 봅니다. 이분을. 네. 네. 그래서 어쨌든 이분이 현명한 투자자라는 책도 썼죠. 그 요 책이 이것도 대단한 게 50년대 쓴 책인데 2020년에 네. 아직 2020년대 아직도 아마존 미국 아마존에서 1위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투자
투자나 금융책 정도 보면. 아, 그래요? 네, 대단하죠. 네, 그리고 증권 분석이라는 책, 요게 이제 고급 심화 버전인데요. 네. 요 책을 먼저 내셨는데, 뭐 잘 안 팔리셨든지, 아, 좀 대중적인 책을 써야겠다 해서 현명한 투자자를 쓰신 겁니다. 워렌 버핏은 물론 이 두 책을 굉장히 많이 봤다고 하고요. 네. 요런 데도 이 퀀트 전략들이 나옵니다. 이제 요 증권 분석이 90년 전에 나왔거든요. 30년대. 네. 그래서 이제 이분이 늘 자랑하신 게, 야, 내가 30년도, 50년대 이 전략으로 투자를 했는데, 보험이 20% 정도 벌었다라고 이제 늘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봤죠. 요 똑같은 전략으로 21세기 한국에서 2007년부터 2021년에 투자를 14년 동안 해봤으면 얼마 벌 수 있었을까 해봤는데 보험이 19% 똑같은 수익이 나왔습니다. 거의. 그러니까 90년 전 만든 그 옛날 옛적의 그 키보드 전략이 아직도 통한다는 겁니다. 한국에서. 이게 굉장히 어메이징하죠. 사실. 이 전략이 무엇이냐. 이 양반은 청산가치보다 시가총액이 그 낮은 기업. 그러니까 이 시가총액이라는 거는 주가 곱하기 주식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시가총액 기업가치인데 그거보다도 이 기업의 청산가치가 더 높은 겁니다. 그러면 이론적으로 우리는 시가총액에 돈을 가져와서 그 기업을 사고 당장 기업을 청산해버리면 돈을 벌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가치가 이렇게 떨어지는 건 사실은 말이 안 되거든요. 이런 기업이 한국이 지금 30, 40개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업 중에서도 순이익이 0 이상. 그러니까 완전히 이상한 기업, 적자 기업이 아니고 심지어 흑자 기업. 이런 기업들만 14년 투자를 하고 6개월에 한번 리밸런싱을 했다 하니까 복리 19%가 나왔고요. 네, 그래서 그레이엄도 이런 거 하면 복리 20% 무조건 번다라고 했는데 네. 이 양반 말이 맞았던 겁니다. 21세기 한국에 그대로 통하는 거예요. 이게. 이 기업들을 보니까 대체로 막 그 관심들이 많을 기업들은 아닌 것 같네요. 지금 증시에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은 네. 관심이 있는 기업이 이런 가격에 팔릴 수가 없거든요. 아. 당연히 다 그 듣보자 기업들이고요. 네. 저도 주식을 15년 했지만 네. 정말 저도 모르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중에서. 네. 네. 저 한국에 사실 겨우 기업이 2,000개밖에 없는데 사실 어딘가 다 들어볼 만한 기업인데 저도 이게 보면은 무슨 뭐 이니텍과 서산이 뭐 하는 데인가 사실 잘 모릅니다. 저도. 그런데 이런 듣보자 기업들을 사서 본 네. 20%를 벌 수 있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아. 네. 조금은 소외된 기업들을 사서 네. 네, 조금이 아니라 많이 손해졌죠 얘네들은. 네. 아. 아무도 모릅니다 얘네들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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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렇게 하는 전략이 좋다는 거죠? 네 이거보다 더 좋은 전략들이 나옵니다. 이제 네, 이거는 이제 벤저민 그레이엄이 그 퀀트를 만드신 분이니까 네. 당연히 이분에게 뭔가 저거 해드리고 싶었죠 이렇게. 네. 그런데 그 저평가는 사실 몇 개 지표로 대체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뭐 퍼 PBR 같은 지표는 뭐 누구나 거의 다 아실 거라고 네. 생각을 하고요. 시가총액을 순이익으로 나눈 게 퍼고 PBR는 시가총액을 순자산으로 나눈 거고 뭐 PCR 같은 건 시가총액을 영업현금 흐름으로 PSR은 시가총액을 매출액으로 나눈 그런 지표입니다. 그럼 한국 기업이 2,000개가 있는데 네. 얘네들을 순위를 다 매길 수가 있어요. 1위부터 2,000위까지 줄을 세운 다음에 평균 순위를 매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뭐 얘가 100이고 얘가 200이었다 하면은 평균 순위가 150이 이런 식으로 네네네. 나오겠죠. 그래서 평균 순위가 가장 높은 기업 20개를 매수를 하고 6개월 한번 리밸런싱을 했다 하니까 짜잔 최근 14년 동안 본이 37%가 나왔습니다. 네. 이것도 어마어마하죠. 몇 개월 동안이요? 14년 동안이요. 아, 그러니까 14년 동안. 예, 공이 37%는 여기 나오는데 원금이 83배가 되는 겁니다. 14년 동안에. 분명한 거는. 그 이제 과거로 동안? 다시 네. 돌아가서 해보셨다는 거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제가 2021년부터 네. 35년까지 수익을 매길 수는 없으니까요. 저 모르니까요. 그거는. 그럼 네. 21년부터 35년 뒤로 가신 거예요? 14년. 그러니까, 14년. 네, 그렇죠. 이제 2007년부터 21년까지 한 거죠. 네. 근데 2007년이면 네. 뭐 저는 잘 모릅니다만 하여튼 네. 그때가 뭐 금융위기 한번 오고 아니 2007년이면 주가가 굉장히 좋을 때지. 그때 처음으로 2000을 돌파했습니다. 2007년에. 네, 2007년에 네, 그렇죠. 아, 좋을 때. 2008년도 네. 2008년에 1000까지 이제 떨어졌다가 1000 밑에까지 떨어졌다가 2009년에 회복했죠. 네. 2007년 기준으로 사셨고 그리고 얼마마다 저 6개월에 한 번 2개월을 갈아치운 거죠. 네. 아. 예. 요 순위에 맞는 친구들만 계속해서 갈아끼우신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수익이 나왔고 연평균 37? 네. 네. 복리 수익이야, 심지어. 네, 네. 예. 와. 37. 네. 저 14년 계속 82배 그렇죠. 났다는 거.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37% 또 이제 그게 복리 이렇게 있어봐. 되니까요. 내가 네. 지금 14년 지나면 70인데 거의. 네, 예. 아, 저거 해버릴까? 80건 내 재산 80배 나면 나도 꽤 되는데. 아니, 물론 미래에 이렇게 네. 80배 난다는 보장은 아니, 당연히 없는데. 이렇게 약한 모습 보이십니까? 네. 아, 네. 아, 여기서 그냥 이런 말씀도 해드려야죠, 당연히. 네. 이거 덥석하셔야 14년 더 잘 나올 수도 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네. 아, 이거요? 저는 그렇게 뭐 조금 비관적인 사람이라서요, 제가. 네. 그러나 10배만 벌어도 어딥니까, 사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네.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이 전략은 대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유효를 하는데 소형주에서는 더 잘 먹힙니다. 이 똑같은 거를 시가총액 하위 20% 기업에서 굴려보면은 봉이 53% 올라갔어요. 이게 엄청나죠 이게. 네.
근데 이게 보면은 이제 소형주의 비효율성이 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위 저희가 뭐 저퍼, 저피베아주를 말을 하면은 이게 그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이게 진짜 저평가되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저평가처럼 보이는데 뭔가 이유가 있어서 쌀 수도 있는 겁니다. 소형주 같은 경우는 사실 아무도 모르는 듣보잡주잖아요. 네. 그래서 퍼가 낮으면은 진짜 쌀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겁니다. 예를 들면 뭐 삼성전자나 포스코가 퍼랑 피베아가 낮았어 하면은 그거는 이제 싸 보이기는 하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거 보는 애널리스트랑 펀드 매니저도 많고 뭐 그냥 일반 투자자들 수십만 명이 그 주식들을 바라보고 있는데 네. 얘네들이 터미널이 저평가될 가능성은 별로 없죠, 사실은. 근데 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저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네, 사실 네. 워렌 버핏 선생님 이분도 원래는 퀀트였습니다. 다 배운 게 벤저민 그레이엄이니까요. 1950년대 60년대 미국에서 신나게 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분은 50년대 복리수익 50%가 넘었다라고 해요. 와.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이제 갑자기 자산이 너무 많이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소형주 퀀트를 하고 싶으신데 이제 주식이 너무 작아졌기 때문에 유동성이 부족해서 더 이상 못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찰리 멍거를 만나가지고 아 이제 기량 투자 하기가 힘든데 우리 돈이 너무 많아 이제 비기량 투자 좀 해보자 해서 그때부터 비기량 투자를 연구하셔가지고 코카콜라라든지 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뭐 웰스파고 뭐 이런 주식들을 사가지고 더 많이 돈을 버셨는데 네. 사실 70년대부터 이분의 수익률이 50년대보다 훨씬 떨어졌습니다 아무래도 네. 그러니까 소형주 퀀트 할 때 수익률 자체는 가장 높았어요 근데 이분이 아 그때 내가 정말 아주 쉽게 돈을 벌었지 지표 몇 개 하고 돈을 벌었는데 여기 어떻게 또 안 되냐 했는데 그때 한국이랑 땅을 찾았습니다 이분이 그게 2004년이거든요 2004년에 우리나라 주식이 정말 터무니없이 저평가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맨날 이분이 말씀하신 뭐 대한 뭐 그 맨날 그분 이분이 말씀하신 주식이 하나 있는데 네. 당시 그 기업이 퍼가 뭐 2인가 3이었고 PBR가 0.2였고 뭐 이랬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이분이 저 PBR 저 퍼 그리고 부채 비율이 낮은 기업의 주식 20개를 매수를 했습니다. 네. 왜 20개냐 하면은 이분은 한국 경제 산업 문화 이런 걸 평가할 능력도 없고 사실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분은 보통 미국에 대한 바깥 세상에 관심이 별로 없으신 분이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냥 숫자만 보고 사셨고 이제 한 개 기업을 사면은 그 기업의 경영진이 혹시 사기꾼들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분산 투자를 하셨다라고 인터뷰 같은 데서 밝혔습니다. 네. 워렌 버핏이. 그래서 이분이 그때 개인 자산 1억 달러를 투입을 했다고요. 자기 돈을 회사 돈도 아니고. 그 이분이 사실 월급이 1억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예, 네, 그 월급이 1억이에요. 네, 워렌 버핏 월급이 1억이고 10만 불이거든요. 네. 나머지 전부 다 자기 주식이고. 근데 이분도 이제 물론 투자를 잘 하시기 때문에 월급 모아서 또 투자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본인 자산 1억을 한국에 갖다 박은 겁니다. 네. 네. 근데 제가 추정을 해 보니까 제가 분석을 해 봤어요. 그 저피베아주, 저퍼주 이런 것들이 2004년부터 7년까지 몇 배 올랐나? 5배 정도 올랐더라고요, 보니까. 예, 네, 3년 동안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때 완전한 저평가가 사라지고 이제 어느 정도 집값을 받은 겁니다. 그 주식들이. 네, 네. 그래서 네. 이분이 내가 투자를 다시 시작한다면 한국에서 시작하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이분이 한국의 미래가 엄청 밝아서 그 말씀을 하신 거기보다는 한국이 이렇게 저평가는 주식들이 많아 이거 정말 대박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네. 나중에 그 자회사가 또 다른 회사를 인수해서 한국에 이렇게 오신 적이 있죠 이렇게. 네. 예, 이게 근데 잘 먹힌 이유는 아무래도 그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비인기 산업, 그저 그런 기업, 주가도 횡보하는 기업은 말도 안 되게 소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외라는 거는 시가총액이 이 기업의 M&A 당할 때 보통 그 네고를 하게 되는데 그 가격보다 훨씬 더 낮다는 게 소외됐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바이한테 팔리면 1000억을 받을 건데 시가총액이 500억이야. 뭐 이런 거겠죠. 네. 근데 이 비인기 산업의 전망이 조금이라도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또는 수익이 조금이라도 개선될 수가 있고요. 또는 주가가 너무 낮다고 판단해서 대주주가 야 우리 주식 너무 싸네 나 더 사야겠어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작전에 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기업들이 듣보잡 주식이기 때문에 네. 거래량도 낮고 해서 저 같은 경우도 이런 주식 사놨는데 갑자기 이상한 작전세력이 와가지고 주가를 5배 10배 뻥튀기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럼 저는 이미 기존 주주기 때문에 오 땡큐 하고 이제 팔고 나갔던 거죠. 이제 그런 경우도 꽤 있었습니다. 보면은 네. 이렇게 해서 주가가 적정 가치를 회귀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국내 최고의 기업 임원, CEO, 행정가, 석학들에게만 오프라인으로 제공이 되었었던 그 강의를 3프로TV와 송기령이 만나서 여러분께 최초로 공개합니다. 3프로TV 미래대학 데이터로 세상을 읽다. 데이터로 사람의 마음을 읽는 마인드마이너 송기령 부사장이 알려주는 우리의 현재 그리고 미래. 어떠한 강의에서도 느낄 수 없었던 투자의 인사이트를 발굴해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데이터로 세상을 읽다. 지금 바로 3프로TV 앱에서 신청하십시오.
다 반대로 고평가 주식, 인기 산업, 훌륭한 기업, 주가가 막 치솟는 기업은 기업 가치보다도 훨씬 고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 전에 바이오텍 보여드렸는데요. 네. 근데 이 기업이 좀 덜 핫할 수가 있는 거고 코로나가 분명히 좀 잠잠하면 저는 바이오텍 주식도 내려갈 수 있다라고 평가를 하거든요. 근데 또는 수익 성장이 그 성장은 계속하는데 그 주주들은 막 50% 성장 기대하고 있는데 얘가 30%밖에 성장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망한 거죠 이게. 네. 그러면 주가가 떨어질 수가 있고 악재가 나오거나 악재가 안 나와도 호재가 조금이라도 둔화만 돼도 가격은 날아가러 갈 수가 있는 겁니다. 퍼 네. 200, PBR 6 이런 기업들이요. 그래서 이게 안타까운 게 일반 투자자들이 보통 테마나 무슨 핫한 스토리 가지고 주식을 사시는 경우가 많은데 네. 그 전에 한 번이라도 퍼랑 PBR을 보는 거는 저는 정말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것만 해도 여러분 몇 억은 아낄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 한마디로 저평가 주식, 저퍼, 저피뱅 투자자들 기대가 없는 겁니다. 맨날 50점 받던 애가 시험에서 65점 받으면은 부모님이 아 이거 공부 많이 했네 잘했다 이제 하는데 이제 100점 받던 애가 90점 받, 근데 뭐 한 거야? 왜 놀았어? 이렇게 나오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상식적으로 90점, 100점 유지하는 게 네. 50에서 65점 가는 것도 훨씬 더 어렵잖아요, 사실.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노력하면 65점 누구나 갈 수 있다. 그래서 소외되어 있고 아무도 모르는 듣보잡 기업들은 네. 조금만 노력해도 주가가 올라갈 수 있고 순익이 올라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은 크고 예, 기대가 없으면은 예, 실망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네. 지금 퍼 낮고 가장 저평가된 것 같은 주식 다섯 개랑 네네네. 지금 미국 뭐 팡이라고 하는 네네네. 뭐 구글, 애플, 뭐 아마존 뭐 이런 친구들 다섯 개를 내가 이제 개인이 산다고 쳐요. 네 맞아요. 네. 그러면 나는 그 팡 다섯 개 샀을 때는 마음도 편안할 거 아니면 얘네들이 망할 리는 없잖아요. 네, 그렇죠. 뭐, 네, 네, 근데 네, 이제 네, 만약에 네. 정말 소외가 많이 됐던 친구들은 네. 물론 얘네들은 굉장히 수익률이 좋을 수도 있지만 네. 이 중에 다섯 친구 중에 한두 친구만 없어져도 주식시장에서 네. 상폐가 돼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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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나는 이제 굉장히 마음이 많이 아플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근데 그런 심리적인 이런 것도 좀 고려는 할 필요는 없나요, 이런 거는? 그렇기 때문에 네. 그 훌륭한 투자, 수익이 많이 난 투자는 심리적으로 늘 불편합니다. 네. 아, 그래요? 해도. 조금 전에 그 바이오텍 주식 같은 것도 봐도 네. 이게 30%에서 90%까지 올랐어요. 3배가 올랐거든요. 네. 그때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 심리적으로 쉽지는 않거든요, 이게. 아. 보통 사람들은 반대로 하잖아요. 네, 얘가 30%인데 이제 10%야. 엄청 싸졌다. 들어가자.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심리적으로 쉬운 거거든요. 30%에서 90% 오른 주식 사는 건 심리적으로 어렵습니다. 어렵죠. 네, 그래서 이 퀀트 투자라는 거는 본인의 심리를 극복을 해야 됩니다. 그래, 어쩔 수 없어요. 네, 좋은 얘기시네요. 예. 편한 네. 투자가 편한 투자가 그 돈 되는 거 없어요. 네. 수익. 아 그렇더라고 요즘에 네. 절대 이 종목은 손실 안 날 거야. 확신하고 편안하면 막아줘. 거기서부터 네. 빠지더라고. 그렇죠. 아 노심초사하는데 올라가. 네. 왜냐면 그러면 이미 들어갈 사람 다 들어갔거든요. 그 주식에. 아 그런 게 네. 있다는 거죠. 네. 그 이게 심지어 국가 차원에서도 통합 이제 확 나왔네요. 말씀하신 거 여기 오, 네. FANG에다가 마이크로소프트도 껴줘야죠, 그죠? 네네네. 했는데 이게 보통 2020년도 어디 투자할 거냐, 어떤 나라 하나라만 고르라 하면은 네. 아마 10명 중에 7명 정도는 미국이라고 할 것 같아요, 저는. 네. 근데 사실 이게 인간이 안타까운 게 최근 10년에 뭐가 잘 됐으면은 보통 이제 왜 그게 잘 됐는지 분석을 하고요. 그 이유가 영원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2010년에 미국이 가장 잘 나갔어요. 여기 인플레를 제하고도 235 5% 수익이 났고 한국은 여기 뒷바닥에 어디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33% 나왔고요. 네. 네, 평균이 그러니까 세계 평균 열 몇 개 나라에서 세계 평균이 여기인데 한국은 여기 있고 미국은 여기 있거든요. 자, 근데 이게 2000년대만 보면은 이랬습니다. 이게 2000년대 보면은 미국의 수익이 그 인플레 빼면은 마이너스였어요. 10년 동안 마이너스 27%였어요. 미국 주식의 수익이. 네. 아 이게 2000년부터 2010년까지는. 네, 아, 네, 그렇죠. 2000년부터 2010년까지요. 네. 그리고 오히려 중국이 되게 잘 나갔습니다. 2000년대는 중국 수익이 가장 높았고요. 그때 당시에 페트로 차이나가 그 세계 시가총액 1위인 적도 있었습니다. 2007년인가 8년인가 그때요. 네. 그래서 그때 워렌 버핏이 이거 팔고서 야 나 몇십억 달러 벌었다. 나 이거 가지고 미국에 뭐 며칠 동안 세금 다 냈다. 뭐 이런 뭐 자랑한 적도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리고 보면은 미국 주식은 오히려 죽을 썼습니다. 평균 이하였고요. 그 한국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2000년대는 보면은. 네. 근데 또 반대로 보면 90년대 또 미국이 되게 잘 나갔네요. 보면 여기. 네. 네. 그래서 보면은 10년마다 이렇게 좀 사이클이 이렇게 있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보면은. 그 보면은 이제 2000년대 요 수익을 보고서 이 2009년에 누가 이제 미국 주식에 10년 동안 올인하세요라고 할 수 있었느냐 이겁니다. 사실. 네. 그러니까 2000년
2008년부터 2009년에 미국 수익이 이렇게 구렸는데 심지어 2008년에 금융위기가 미국발이잖아요. 그때 완전 팡 터졌는데 네. 이제 이때 와가지고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야 미국 나스닥에 몰빵해 그것도 레버리지 넣어가지고 하면은 미친놈 소리 들었게 저도 하는데 지금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아 그래 2010년대 마스닥만 했으면 됐잖아 하는데 아. 그때 누가 했겠냐 이거죠. 네. 그래서 이게 유행이 돌고 도는 것 같고요. 네. 근데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하면은 네. 이게 놀라운 게 한국 주식이 70년대 세계 1위였고 80년대 세계 2위였어요. 네. 한국이. 네. 근데 보면은 저희 90년대를 보면은 이제 꼴등이었죠. 여기 보시면요. 왜냐 이때 IMF가 왔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그 이유가 뭐냐면은 한마디로 70년대 초반에 한국 주식이 무지하게 쌌습니다. 한마디로. 네. 네. 그래서 20년 동안 오를 수 있었던 거예요. 밸류에이션 네. 저퍼 저 PBR니까요. 그 미국도 80년대 90년대 20년대 연속으로 올랐어요. 그런 게 그러니까 최근 10년 동안 올랐다고 그 다음 10년에 못 오르는 거는 아닙니다. 근데 미국 주식도 80년대 초반에 되게 쌌거든요, 진짜. 네네네. 70년대 계속 10년 동안 연속으로 망해가지고 그때 주식이 끝났다 이런 말이 나왔는데 참고로 한국이 다시 2020년 7월에는 세계 최저 평가 국가가 되었습니다. 퍼나 PBR 관련해가지고요. 네. 그래서 저는 20년대 수익은 한국이 미국보다 월등 높을 것이다라고 저는 늘 주장을 하고 다닙니다. 2030년 이거 기억하시고 저한테 오시는 분들 없겠죠 아마. 네.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을 하고. 네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10년 단위로 보면 valuation이다. per PBR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게 이제 그 상관성을 분석해 보니까 0.55 정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50%가 valuation이고 50%가 기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10년 수익은. 네. 그래서 한국의 미래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싶고요. 그 피터 린치 같은 분은 영업 순이익이 증가하는 기업을 굉장히 좋아했고 이제 뭐 워렌 버핏이나 이런 분들은 뭐 per PBR가 낮은 기업들을 좋아했어요. 이것도 섞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4개 지표와 요 2개 지표도 각각 순위를 매기고 평균 순위를 계산해서 그 또 20개의 주식을 살 수가 있거든요. 6개월 리밸런싱. 뭐 이것도 봉이 41% 정도 나왔습니다. 이게 보면은 그 퀀트 투자가 네. 한쪽이 치우칠 필요가 없고 이제 가치도 하고 어느 정도 성장을 하고 이런 기업도 섞어서 막 살 수가 있거든요. 그 전략을 무궁무진하게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네. 세계 주식시장에서는 먹히는 법칙이 있다. 이게 한국만 통하는 게 아니라 미국도 되고 뭐 유럽도 되고 일본도 되고 뭐 다 되는 그 전략들이거든요. 중국도 되고요 당연히. 그리고 이게 대부분은 논문으로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그러니까 또 다른 전략들은 헤지펀드들이 몰래 아는 그 전략들도 있고요. 네. 근데 뭐 저는 이제 당연히 이제 공개된 전략들만 가지고 하고 있는데 뭐 첫 번째 뭐 저평가 주식 수익이 높다. 요 말은 조금 전에 했고 소형주의 주식 자체가 대형주보다 한국에서는 월등히 높았고요. 이게 되게 희한한 게 그 글로벌로 보면은 소형주 주식의 수익이 대형주보다 한 봉이 3% 4% 정도 더 높았는데 네. 한국에서는 그 차이가 거의 15% 20% 나요. 그게. 그것도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심지어 한국에서 그 중간에 망한 소형주들을 다 제외했습니다. 걔를 마이너스 100% 처리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형주의 수익이 대형주보다 한국에서 월등히 높은 거예요. 이게. 네. 대형주는 그냥 주가지수랑 비슷한 수익이 나는 거고 네. 중형주는 꽝이에요. 한국 같은 경우는. 네. 오히려 소형주가. 소형주가 엄청나게 좋습니다. 그거 자체도 그렇고 조금 전에 왜 퀀트 전략이 소형주에서 잘 먹힐 수밖에 없는가. 훨씬 더 비효율적이니까. 그런 것도 말씀드렸고요. 네. 그 최근 영업이익 순이익이 증가하는 기업의 수익이 높다. 이것도 말씀드렸고 그다음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뭐 최근 가격이 많이 오른 기업이 주식 수익이 높다. 이것도 그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를 바이오테크 기업을 통해서 소개해드렸는데 말씀해 주셨죠. 네? 근데 어메이징하고는 한국에는 또 이게 대형주만 되고 중소형주가 잘 안 됩니다 이게. 네. 근데 한국만 그래요. 딴 나라들 보면은 소형주에서도 네. 모멘텀 전략 최근에 많이 오른 주식이 계속 올랐거든요. 근데 한국은 뭐가 이상한지 한국만 잘 안 됩니다 이게. 그래요. 네. 그래서 그 뭐 왜 그런지는 저도 잘 모르겠으나 네. 아 그래. 그러면 한국에서는 중소형주에서 모멘텀 전략을 하면 안 되겠다 정도는 빼자. 네, 그렇죠. 빼죠. 네. 안 하고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수익성이 높은 기업의 주식 수익이 높다. ROE나 뭐 이런 거는 워렌 버핏도 굉장히 중요시 여기거든요. 자본 얼마를 가지고 얼마를 벌었는가. 그 자본의 효율성 이런 거를 워렌 버핏이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네. 아니나 다를까 그게 잘 되는 기업들의 주가 수익도 높았습니다. 그리고 뭐 배당을 잘 주고 주가 변동성이 낮고 차익금이 저하고거든요. 소위 이제 안전한 기업들도 수익이 보통 그렇지 않은 기업들 또는 주가 지수보다도 높 봤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뭐 재무제표 지표가 이제 그 절대적으로는 좀 구린데 예를 들면 65점 학생이죠. 50점 학생이 그 자기의 실적을 60점으로 올렸어. 그것만 그런 기업들만 골라서도 굉장히 수익이 좋습니다. 아, 이게. 예. 60점이란 점수는 낮은 점수긴 하지만 예, 그래도 그 50점으로 낮거든요. 좋아진.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기업들이 90에서 80점으로 떨어지는 것보다 더 낮더라고요. 수익률이. 아. 네네. 예. 사실 좀 억울하죠. 80점 기업은. 그래도 내가 80이 60으로 나은 건데. 하는데
네. 뭐 먹으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어쨌든 개선되는 기업이 보통 잘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뭐 애널리스트 전망치가 좋아지는 기업이 주식 수익이 높다. 뭐 이것도 당연한 얘기인 것 같고 뭐 단기적으로 특히 이제 단타할 경우에는 보통 기관 외국인 수급이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런 주식 수익이 높고 네. 이거 말고도 그 이제 논문으로 공개된 팩터가 400에서 500개 정도 있다고 해요. 저도 다 보지는 않았는데 그것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수들 논문을 써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데이터를 굴리면서 분석을 합니다. 아, 어떻게 분류하고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를 끊임없이 여러 방법들을 그렇죠. 네. 만들어내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교수들이 특히 미국에서 이제 거기는 DB가 좋으니까요. 네네. 아, 그럼 예를 들면 뭐 R&D가 느는 기업들의 주식 수익률은 어떨까 하면은 그거를 막 데이터를 돌려봅니다. 그래서 네. 이거 된다 하면 논문을 내가지고 학위를 받으시는 거죠. 그러면은 네. 보통 이제 헤지펀드들이 검증이 나갑니다. 이런 논문이 나왔는데 야 우리 한번 돌려봐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 전략들이 살아남을 수가 있고 물론 네. 죽는 전략들도 있죠. 얘 논문 쓰려고 일부러 데이터 조작했구나. 아,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그래도 꽤 많은 논문들 그리고 꽤 많은 연구를 살아남은 이제 그런 전략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거의 정석이라고 볼 수 있죠. 주식의 정석. 네. 그래서 어떻게 이런 전략을 짜는가. 아, 옛날 옛적에는요. 제가 HTS에 들어가서 거의 보면 10년 재무제표 데이터 나오거든요. 저기 구석이 들어가면은. 그거를 제가 전부 다 커피 페이스트를 했습니다. 3,000번 정도. 이렇게 했거든요. 네. 이게 한 보통 하면 한 나흘 정도 걸립니다. 네. 그거를 제가 하는데, 네. 그러면 이제 손이 굉장히 아파지고 뭐 그런데 20대는 열정이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가 있죠. 네. 30대는 도저히 이렇게 못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은 그 뭐 R나 파이썬 같은 거 가지고 네. 이거를 네. 가공하면 좋은데 제가 재주가 없어서 그건 못 하고요. 엑셀로 저는 주로 했는데 네. 요즘에는 뭐 젠포트나 퀀트킹 같은 툴이 나와가지고 네. 이런 걸 제가 직접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여기 파라미터만 입력을 하고 야 백테스트 해봐 시뮬레이션 돌려봐 하면은 얘가 알아서 돌려줍니다. 기간 정해주고 그렇죠. 네. 제가 조금 전에 봉이 37% 이런 거 나왔는데 네. 다 얘네들이 한 겁니다. 그러니까 네, 저는 이제 기간 정해주고 네. 이런 주식을 사세요. 그러면 어느 정도 벌 수 있었습니까 하고 딱 누르면은 이제 얘가 1, 2분 만에 결과를 이제 뱉어내고요. 네. 그리고 지금 그럼 당장 여기 전략에 맞는 종목은 뭐야 찾아봐 하면은 그것도 얘가 뱉어줍니다. 네. 네, 그런 식으로 제가 보통 투자를 하고요. 그래서 시간을 많이 아끼고 제 손도 덜 아픕니다, 이제. 네. 진짜 고생 많이 하신 게 느껴집니다. 네, 많이 살았나요? 네. 네. 정말 이런 네. 숫자 좋아하시는 분들의 특징들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네. 유명한 네. 연구원이라든지, 네. 있습니다. 숫자 네.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퀀트 투자라는 거는 이제 하수 고수를 고르라고 하면은 사실 하수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전에 그냥 그대로 따라하면 되거든요, 사실. 그러면 저랑 비슷한 수익 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내공을 쌓으려면은 이 시뮬레이션을 많이 돌려보는 게 고수 진입의 길이고요. 백테스트 많이 해봐야 백테스트 되는구나. 만 번 하지 않은 사람은 겸상하지 않는다라는 이제 그런 말도 했습니다. 제가. 네. 네. 그리고 이게 사실 원리는 되게 간단하거든요. 제가 네, 설명드린 거. 네. 해보면 궁금증이 생깁니다. 아, 이 전략을 11월 4월만 해보면 어떨까? 바이오 산업에서만 혹시 해보면 좋지 않을까? 이 지표 저 지표 하면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 아, 마켓 타이밍 지표를 섞을까? 손절을 해볼까? 익절을 해볼까? 이런 식으로 하면 끝도 없이 전략이 늘어나거든요. 네. 저는 이제 집에 쭈그리 앉아서 이제 이런 거 하는 사람입니다. 네. 굉장히 재밌어요. 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이거죠. 과거에는 이런 전략들이 잘 먹혔는데 미래에도 잘 먹힐까?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런 논문들도 있습니다. 그 300개 퀀트 전략들을 얘네들이 분석을 했어요. 이게 공개 전 수익이랑 공개 후 수익. 그러니까 이 전략들이 논문으로 전부 다 공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이걸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은 공개하기 전에는 이 전략이 복리 뭐 15%가 나왔다. 그럼 공개한 후에는 전상적으로 보면은 수익이 떨어져야 되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알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그런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 사람들이. 네. 미국은 공개 후에 수익이 실제로 감소했습니다. 절반 정도로요. 진짜요? 네. 그런데 좋은 거는 여기는 미국이 아닙니다. 여기는 한국이거든요. 그리고 한국을 비롯한 38개 국가에서는 이런 논문들이 공개화된 후에도 수익이 감소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연구 결과였습니다. 이분들 정말 정말 노가다 많이 했거든요. 300개 전략을 전부 다 끌어오고 데이터 끌어오고 그리고 논문 발표 언제야? 아, 93년이야? 그러면 83년부터 93년 분석해봐. 93년부터 2005년 분석해봐.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근데 결론은 그거였습니다. 일단 첫 번째, 한국에서 논문 투자하는 사람이 있는가? 뭐 별로 없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네. 그리고 근데 미국에서는 헤지펀드들이 네. 걔네들은 인센티브가 강하잖아요. 수익일 내 인센티브. 왜냐하면은 수익의 20% 걔네들이 먹잖아요. 네. 근데 한국은 이제 헤지펀드들이 물론 있기는 하지만 일단 좀 적은 편이고 이제 미국에는 얘네들이 자산을 굉장히 많이 운영하지 않습니까? 조 단위로 조 달러 단위로 운영하니까 얘네들 실제 이런 걸 다 봅니다. 그래서 아야 이런 논문 나왔대. 야 우리 데이터로 해서 테스트해봐. 되나 안 되나 이런 거를 해서 된다 하고 한 전략들은 돈이 몰리기 때문에 수익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게. 네네네. 근데 그거는 미국에만 지금 유효한 거고 한국은 미국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직은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네,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에 그게 그 정프로님과 이프로님과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 간단한 걸 왜 안 합니까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절 겁니다, 아마. 아, 예,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저도 그게 궁금하긴 한데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 왜 네. 그럴지에 대해서. 자, 예를 들면 제가 두 개 전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런 전략이 하나 있어요. 네. 요거 보면은 2010년부터 11년, 1년 넘게 돈을 쫙쫙 잃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요 전략도 2014년부터 한 2년을 걸쳐가지고 돈을 쫙쫙 잃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전략 보고 투자할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사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1, 2년 동안에 수익이 계속 구려요. 그럼 대부분은 사람들이 포기하고 다른 길을 찾게 되는 게 보통 투자자들이죠. 네. 보통 투자자들 1년을 기다려주지도 않습니다. 보통 한두 달 안 되면 보통 나가고 딴 거 하거든요, 보통. 그래서 이제 자, 근데 이게 무엇이냐? 이게 이런 아름다운 전략의 일부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VAA라는 전략인데 50년 동안에 요 전략도 봉이 17%에 이제 요 50년 동안 이것만 했으면은 그 자산이 그 거의 4,000배가 되는 전략이에요. 근데 자, 그렇긴 한데 얘도 시련이 있습니다. 요때 이게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거 보이는데 이거로 확대하면 이게 1년이 넘는 구간이에요. 이것도 2년이고요. 아까 보여주신 그림이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큰 그렇죠. 상승 그래프의 아주 일부분이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이 전략 누구나 다 하고 싶죠. 너무 아름답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근데 그 이거를 자세히 현미경으로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강한국이 VA가 된다고 했는데 내가 2년 해봤더니 쓰레기네 하고 이제 포기를 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그 처음에 1년 동안 돈을 잃다가 좋아, 1년 내가 1년만 더 참을게 하는데 1년 동안 계속 수익이 안 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짜증나서 그만둘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네. 50년 버티면 대부자가 되지만 1, 2년 이런 상황을 겪으면은 저는 투자자들의 95%는 포기할 거라고 봅니다. 이거는 네. 아니 98%일 수도 있어. 네. 그래서 자, 장기 성과는 놀라운데 네. 단기적으로는 놀랍지 않은 구간이 굉장히 많고요. 네.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안 드렸는데 그 종목 전략들 있잖아요. 뭐 봉이 30% 40% 네, 네, 걔네들은 네. 최대 손실이 50%까지도 갑니다. 그러니까 걔네들도 그러니까 그런 그 장기적으로 확률이 매우 높은 주식을 사도 네. 주식 시장이 안 좋고 하면 반토막 가는 겁니다. 걔네들도. 그럼 당연히 저를 욕하겠죠. 그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네. 제가 한 대로 했는데 반토막 났다고 그러니까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 XX 하겠죠. 근데. 그래서 보통 중간에 포기하게 되고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논문을 봐도 그 과거에 잘 먹혔던 전략이 계속 미래에 유효한 겁니다. 사람들이 깔짝거리다가 그만두는 경우가 대다수거든요. 그리고 이제 기관으로 가면은 이런 일이 생깁니다. 피터 린치의 고전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펀드 매니저가 IBM을 사서 IBM이 떨어지면 상사는 IBM을 욕한다. 그런데 듣보잡 주식을 사서 떨어지면은 상사는 나를 욕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무슨 서삼이라든지 뭐 삼연 철강을 사가지고 예, 너 이거 왜 샀니? 아, 그 강한국이라는 친구가 콘트를 하는데 이게 그렇게 좋대요. 했거든요. 근데 그럼 그걸 돈 벌면 가만히 계시는데 돈 못 버시면 이렇게 나오겠죠. 너 뭘 했다고 임마? 퀀트? 죽어라 임마? 이렇게 나오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는 삼성전자는 IBM을 산 게 훨씬 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러면은 삼성전자에 걸 수 있거든요. 근데 왜냐면 다 삼성전자 샀으니까. 예. 근데 이제 제가 삼형 철강을 사가지고 망했으면 당연히 제 잘못이잖아요. 그거는. 이렇게 작살 나는 겁니다. 이 사람 다 직장인이에요. 보면은. 이분들도. 그리고 퀀트전자는 기본적으로 너무 노는 것 같다는 큰 단점이 있습니다. 저 같은 바쁜 직장이 아니지. 이제 직장인 분들한테는 그 퀀트가 되게 좋아요. 한 달에 몇 분만 투자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내가 펀드 매니저인데 이렇게 앉아 있으면서 아, 네, 저 끝냈습니다. 다음 리밸런싱은 14일 후인데요. 그때까지 저 놀겠습니다. 하면은 상사가 어떻게 보이느냐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도 이런 거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하기는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물론 퀀트 헤지펀드 같은 경우는 이런 상사가 이렇게 나오진 않겠죠. 당연히 걔네들은 그것만 하는 애들이니까. 근데 그런 헤지펀드들이 한국에 있느냐? 저는 많지는 않다고 봅니다. 몇 개 있는 걸 알고 있어요. 많지는 네. 않습니다. 네. 그래서 퀀트를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가? 자산 배분 마켓 타이밍 종목 선정을 추천을 하려면은 네. 자산 배분은 이 김동주 김단태라는 유튜버로 유명하죠. 25만 명 네. 절대 수익 투자. 저는 이 책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아, 그래요? 네. 이분이 정말 뭐 하나 파시면 정말 미친 듯이 파시거든요. 호딩도 파시고 투자도 파시고 이제 지금 유튜버 파시고 있고요. 그리고 김성일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그 한국 자산 배분 책 쪽의 파이언이에요. 마법의 돈 굴리기, 마법의 연금 굴리기. 마법을 좋아하시는데 네. 그러니까 타이틀이 조금 유치할 수도 있긴 한데 책이 굉장히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그 이 영국 후리기가 많이 팔렸더라고요 보니까. 네네네. 그리고 마켓 타이밍 요건 이제 그 듀얼 모멘텀이라는 책이 번역이 되어 있어요. 제가 공동 역자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시스트레이더 이성규의 주식 투자 ETF로 시작하라. 이것도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초보들한테 좋아요 이 책이. 네네네. 그리고 이제 종목 선저 쪽에는 이 그린블라트 아저씨 이분도 헤지펀드에서 봉이 40% 이상 버신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돈도 이제 엄청 많겠다. 나 베스트셀러 써야겠다 해서 이제 자기 애들한테 주식 시장을 설명하는 식으로 그 아주 간단한 퀀트 전략을 소개시켜요. 마법 공식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 책이 이제 초보가 보기 굉장히 좋고요. 왜냐 네. 애를 눈높이에 썼으니까. 그리고 뭐 최근에 뭐 닥터 퀀트 등이 현명한 퀀트 주식 투자 이런 책도 이제 내보냈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서 또 이제 교묘한 홍보를 하나 해야죠. 이제 뭐죠? 저도 8월 31일에 이제 책을 한 권 냈습니다. 이게 아. 하면 된다 퀀트 투자라고요. 4년 전에 할 수 있다 퀀트 투자였는데 네네. 이제 제가 이 책을 보니까 그 4년 후에 보니까 모자란 부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제 이 책을 하나 네, 또 냈고요. 온라인 강의도 이제 조만간 생길 겁니다. 이제 교묘한 홍보는 이렇게 조금 해야죠. 교묘하게 네. 뭘 이렇게 네. 대놓고 노출하시면서 교묘하자 하네. 그래서 구론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네. 끝 정리 네. 한번 좀 해주시죠. 그렇죠. 세 가지 네.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난 1년에 5분만 투자하고 본업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네? 내가 저걸 1년에 5분이요? 예, 왜냐면 이게 그 영국 포트폴리오. 왜냐면은 거기는 딱 4개 자산밖에 안 나와요. 저기 주식, 그 현금, 채권, 금 나오는데 네. 그거 1년 한번 가서 비중만 맞춰줍니다. 주식이 좀 많이 올랐네. 얘 좀 팔고, 뭐 채권이 떨어졌네. 얘 좀 사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1년 동안 딴 거 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 방법이 가장 쉬운 방법이고, 사실 그 이제 선풀을 보시는 분들은 아니겠지만, 사실 대부분 사람들 투자에 관심 별로 없잖아요. 근데 하기는 해야 돼요. 왜냐면 나중에 노후를 준비해야 되니까. 그런 분들은 이런 거 하시면 되고, 본업에서 활약하셔가지고 네. 이제 돈을 버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도 나는 한 달에 10분 정도 투자할 수 있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고요. 그분들은 제가 보기엔 동적 자산 배분, 그러니까 뭐 듀얼 모멘텀 같은 거 할 수가 있고 네. 저 같은 경우는 뭐 듀얼 모멘텀이나 연구 포트폴리오 반반으로 섞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 한 달에 한번 그래도 뭔가 하는 재미도 있고 그리고 복리 수익도 이런 그 정적 자산 배분보다 더 잘 나오고 그리고 그 최대 손실도 높지 않고요. 근데 나는 개별주 없이 살 수가 없어. 난 이 스릴이 필요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근데 문제는 그 제가 설명드린 그런 전략들이 수익은 다 죄다 높은데 최대 손실이 높기 때문에 중간에 깨져가지고 전략을 포기하고 저를 욕하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산 배분을 기본적으로 깔되 거기 있는 주식 비중을 그 이 퀀트로 돌리는 거를 저는 추천을 합니다. 사실 이제 요렇게만 해도 제가 시뮬레이션 돌려보니까 15% 이상 빠질 그러니까 물론 그 한 개 그러니까 종목들은 당연히 15% 이상 빠지겠죠. 근데 이제 전체 포트폴리오가 15% 이상 빠지는 가능성은 적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주식 비중만 이제 컨트롤 그러니까 종목을 하고 네. 나머지는 뭐 채권 금 이런 데 깔아놨으니까요. 네. 두 발 쭉 뻗고 잘 수 있는 투자 방법 세 가지를 설명드렸고요. 네네. 이거 그 10년, 20년, 30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이렇게. 네. 네. 될 수 있습니다. 네. 금통이 이렇게 깔려 있는 거예요. 네. 이게 제 꿈입니다. 네. 이거 꼭 하고 싶어요. 나중에. 네. 네. 사진 찍을 겁니다. 하고. 네. 이런 방법들을 추천하신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직도 퀀트를 안 하신다.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저는 사실 비퀀트 투자를 어떻게 하는지 전혀 모릅니다. 해본 적도 없고요. 네. 이거는 직장인의 최적화된 방법, 가성비가 최고의 방법입니다. 네. 뭘 왜냐하면 세 개 다 설명드렸는데 한 달에 몇 분 이상 투자하는 게 별로 없어요. 사실. 나머지 네. 시간에는 본업과 취미생활에 전념을 할 수 있고 수십 년간 두 자리 복리 수익 그리고 20% 이하의 최대 손실이 그런 이제 시뮬레이션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벨상 수상자, 교수, 투자 전문가들이 검증한 전략이 있고요. 실제로 미국에서 헤지펀드들 중에 상당 부분이 이 퀀트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네네네. 그리고 전략이 다 노출되어도 초과 수익은 별로 줄어들지 않는다. 여기는 미국이 아니다라고 설명드리고 싶고요. 인간들 똑같거든요. 네. 그래서 바짝 벌고 오래 놀자. 파이어. 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파이어. 네. 이걸로 PT를 네.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네. 많은 분들이 굉장히 원하는 거긴 한데 네. 이제 믿음 부분에서 과연 이게 되나 이제 요 부분이 좀 약간 내가 하면 꼭 최대 손실 나와. 아, 네, 네.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 원래 그렇죠. 그런 네. 두려움. 그렇죠. 그렇죠. 네. 내가 팔면 주식이 오르고 내가 사면 떨어지지 않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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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만 번 시뮬레이션 돌려야 되는 겁니다. 네, 그게 가장 감사하게. 좋은 방법이에요. 네. 네. 그래서 제가 그 만 번 하지 않은 사람은 겸상하지 말아라라는 말을 한 건데 그거를 해보면은 네, 확신이 네. 어느 정도 생기게 돼 있어요. 아, 왜냐하면은 네. 왜냐하면 보고서 아 그래 이런 구간에도 마이너스 30% 구간이 있었어. 이런 구간이 50년 동안에 몇 번 나왔어. 그렇기 때문에 네네. 지금 30% 있는 거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거야. 아, 물론 그것도 직접 당하면은 되게 아프기는 합니다. 네. 그 마이크 타이슨이 그랬죠. 얼어 터지기 전에는 다 전략이 있다라고 하는데 네,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이게. 네. 이렇게 한번 계산을 해보면 확실히 네. 뭐 강한국이 뭐라고 했다든 이거보다도 내가 직접 그 계산한 결과를 내 눈으로 확인하는 거니까 네, 그렇죠. 네. 아마 훨씬 더
내 마인드 컨트롤에 좀 도움이 많이 좀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제 전략은 또랑 저랑 똑같은 수익을 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시료 놓으면은 계속 버틸 거고 그분들은 그만둘 가능성이 높은 거죠. 전략이 유지가 돼야지 수익이 나오는 거니까요. 네네. 네. 근데 그리고 우리 광한국 작가하고 좀 친하고 싶어. 네. 아니 저 빨리 만번 하세요 그러면. 만번 백테스트 하셔야 겸상 가능하니까. 아니 근데 50대는 한 5,000번으로 좀 잘라줘요. 아니 그래서 우리 50대 중반에서 만번 하려면 네. 그래요. 그냥 나 개별주 투자해버려. 사실 1,000번만 해도 네. 제가 보기에는 네, 굉장히 엄청난 논리가 생기는데. 1,000번도 안 하신 분들도 많죠. 대부분이죠 그분들이. 아니 뭐 1,000번 100번 안 하신 분들 많죠. 아니 그러니까 네. 한 번 안 하신 분들이 가장 많죠. 네. 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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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아마 오늘 방송은 개인 투자자들 특히 이제 직장 있는 분들께 그러니까. 굉장히 의미 있는. 방송하는 우리한테도 되게 필요해. 왜냐하면 방송을 딱 하고 나왔는데 내 재산이 떡나게 버린 거야. 네. 예. 그러면 안 됩니다. 특히 골프 좋아하는 분들. 골프장에서 막 계속 보고 있어. 아. 계속 잘 치고 있다가 갑자기 무너지는 친구가 있어. 웬 일이야. 아, 씨. 플러스 나다 갑자기 마이너스 10%야. 저 3시 반까지는 정말 네, 그 힘들겠네요. 네. 2부장까지 네. 하시면. 자, 오늘은 우리 강환구 작가님과 함께 이 퀀트, 어렵지 않은 퀀트를 퀀트랑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어렵지 않은 퀀트 접근하는 방법을 네. 한번 들어봤습니다. 아마 주말 혹은 뭐 한 달에 한두 번씩만 시간 내서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께 꽤 네. 도움이 좀 됐을 것 같고요. 네. 또 많은 분들이 아마 궁금해하실 내용도 있을 텐데 그거 좀 들어오면 다시 한번 좀 저희가 모시고 아, 네. 궁금증 해소하는 시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네. 자 네. 오늘 함께해 주신 강환국 작가님 유튜브 채널도 있으시죠? 네. 할 수 있다 알고 투자입니다. 네. 네. 할투라고 찾으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또는 강환국. 네. 네. 강환국 작가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내 최고의 기업 임원, CEO, 행정가, 석학들에게만 오프라인으로 제공이 되었었던 그 강의를 3프로TV와 송기령이 만나서 여러분께 최초로 공개합니다. 3프로TV 미래대학 데이터로 세상을 읽다. 데이터로 사람의 마음을 읽는 마인드마이너 송기령 부사장이 알려주는 우리의 현재 그리고 미래. 어떠한 강의에서도 느낄 수 없었던 투자의 인사이트를 발굴해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데이터로 세상을 읽다. 지금 바로 3프로TV 앱에서 신청하십시오.